안녕하세요. 비가 억수로 내린 날 보령 머드 축제 마지막 날에 다녀왔습니다. 머드 축제는 외국인들에게 더 알려진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신나고 멋질 수가. 보기만 해도 즐겁고 시원해요. 머드 축제 전에 우선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고, 비가 와서 해수욕은 오후 상황 봐서 하기로 했어요. 주변부터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해변 관광지라 먹거리 싱싱한 해산물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같이 구경에 동행한 영국에서 온 숙녀분이 채식가인데 물고기를 보더니 바다에 넣어주고 싶대요. 역시 채식가다운 생각입니다. 채식가라서 점심도 따로 먹게 됐어요. 우선 점심을 먹으려고 조용한 뒷골목으로 왔어요. 서해는 조개로 유명해서 해물 칼국수 2인분 시켰어요. 해물이 역시 푸짐하네요. 쭈꾸미와 돌게도 싱싱하고 많이 넣어줬어요. 국물이 시원해요. 칼국수 면은 전문점만큼 쫄깃하진 않지만 싱싱하고 푸짐한 해물로 배를 채워야죠. 꽃게가 속이 꽉 차고 알까지 들었어요. 쭈꾸미도 크고 쫄깃해요. 조개가 살이 꽉 찼죠. 새우도 있고, 조개가 바닥에 많은데 사이즈도 크답니다. 조개살이 가득 찼어요. 정말 싱싱하죠. 조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개 크기 좀 보세요. 정말 싱싱하고 정말 조개로 배채우고 있어요. 꽃게알도 보세요. 이건 바지락 칼국수 1인분과 바지락 순두부 1인분인데 양이 엄청 많아서 하나 시키고 둘이 먹어도 될 듯해요. 사장님이 호박이 주민이신 것 같네요. 행사장에 자주 눈에 띄는 터키 음식 케밥을 간식으로 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니까 퍼포먼스를 해주시네요. 이런 퍼포먼스 처음이라 당황했답니다. 트램차가 아주 멋져요. 1,000원이면 타서 저도 나중에 탔습니다. 축제라서 국제시장도 열렸네요. 아, 이제 머드 축제장을 돌아봐야겠어요. 라이브 공연에 맞춰 춤추며 머드 축제를 즐기는데 정말 재밌겠어요. 우와, 정말 신나는 축제네요. 이분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멋집니다.
이건 저도 타봤어요. 탕물이라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저도 이제 트램 탔어요. 맨 뒤에 앉아서 거꾸로 가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우와, 시야가 탁 트이고 진짜 축제를 느끼고 있어요. 트램 타기로 한 게 정말 잘했네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자, 언제 뵈도. 트램이 정말 예쁘죠? 이제 예쁜 카페도 발견해서 자리 잡았는데 의자가 그네로 되어 있어 특이하네요. 카페도 넓고 전망도 탁 트여서 좋아요. 자리를 옮겼는데 분위기가 이국적이에요. 오전부터 비가 와서 해수욕과 머드 체험은 포기하고 이렇게 구경만 해도 좋네요. 지금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요란한 음악과 함께 미니 프라이드 카인가요? 몇 번 지나다녔는데 이제 찍었어요. 비가 그치고 이제 다시 해변으로 왔어요. 비가 와서 파도가 세네요. 장난치는 젊은 친구들이 재밌네요. 비 오는 날이라 해수욕은 못했지만 정말 시원하고 구경도 많이 한 재미있고 편안한 날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오랜만에 요리 영상에서 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